자, 일단 쭉 들으세요. 여기 쭉 들으세요. 내용이 한번 쫙 할 테니까. 자, 일단 연소박립방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교재는 몇 페이지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68페이지 쪽으로 보시면 되고,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소박률 분포라고 하는 새끼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봤자 유형이 두 개밖에 안 돼요, 어차피. 어차피 정규분포와 그 다음에 정규분포와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항분포라고 하는 얘기는 연소박률 변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뭔가 연소박률 변수로 넘어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확률 변수가 딱딱딱 떨어지는 정수 값들이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뭔가 확률 변수 X가 어떤 하나의 구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A부터 시작해서 D까지의 모든 실수 값.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이 구간 안에 모든 실수 값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인 거냐면은 특정 값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조금 달라붙는 거냐면은 연속적인 개념이다, 적분 개념이 조금 달라붙는다. 여기까지 됐는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에 대응되는, 이번에 이제 앞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기 들어야 돼. 이제부터는 이제 연속적인 구간인 거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도 뭔가 하나의 fx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가 연속적인 곡선이 나와, 이번에는. 자,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 사람을 변수할 때 얘기를 안 했었는데, 뭔가 이제 확률 변수 축이 등장해. 연속적인 구간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간이 A부터 시작해서 B 사이에, 요 구간 사이에 모든 값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A일 때 대응되는 뭔가 확률 값,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뭔가 실수에 대해서 대응되는 확률 값, 그럼 X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면 대응되는 Y값, 다시 우리 얘를 이제 오늘부터는 확률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확률 질량 함수, 즉 확률 변수 X값에 대응되는 Y값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었는가, 여러분들? 그도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곡선이 이런 형태로 생겨먹었다라고 친다면은, 사실은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에 대응되는 Y값들, 다시 무슨 값들, 여러분들? Y값들이 전부 다 확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X값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특정 X값에 대응되는 확률값은 이제 논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야. 하지만 불변의 진리가 있지. 자, A에 대응되는 확률값부터 시작해서 B에 대응되는 확률값까지를 다 더하면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 확률의 총합은 우리가 항상 얼마였거든, 여러분들? 1이었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y값들을 다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y값들을 다 더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여기를 다 칠해나가야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 문과한테는 약간 조금 힘든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교과 과정이 빠져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면적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냥 이것도 사실 무슨 개념이냐면, 가로 길이가 3이었다. 그 거를 막 쌓아나간다. 그 쌓아나간 양이 얼마냐. 이 세로 길이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가 돼서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의미를 그렇게 구하는 거거든. 그 원래 적분의 기본 개념인데.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P, probability, 확률,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애초 확률 변수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니? A부터 B까지였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그 확률, 맞아요, 여러분들? 그는 다음 개념이 확률 총합이고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논하는 거냐? 적분으로 논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인테그랄, 누구부터 시작해서, A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B까지에 대해서 확률 질량함수 fx를 적분한 값이 결론적으로 1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본다면은 그 구간 안에 어딘가 c가 있고 어딘가 d가 있을 때 c부터 d까지 확률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는 모든 확률값들의 총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빨간 부분에 뭐가 되는 거야? 면적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robability c부터 시작해서 d까지 일부 구간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간에 대한 확률을 논하자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도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fx, dx를 적분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는가,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그럼 fx는 뭘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구간이 중요한 거지. 다시 뭐가 중요한 거지? 구간이 중요한 거지. 특정 값에 대한 확률 값은 논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중에 이거를 철저하게 공략한 문제가 있어갖고 오답률이 상당히, 그러니까 진짜 심했었어. 학생들이 되게 심각하게 공부를 안 한 거죠. 교과서에 있어, 근데. 그럼 fx는 분명히 뭘 나타내는 건데. 확률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확률이면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원래 몇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틀린 얘기야. 그럼 뭔 얘기야? fx가 몇보다 클 수 있다? 1보다 클 수 있어. 자, 그래서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자면은, 우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쳐봐. 네가 fx야. 그래서 구간이 0부터 1까지만 정리됐어. 됐지? 여기서 구간을 정의했다는 거는 확률 변수를 정의했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 0부터 시작해서 확률 변수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고 한번 해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빼기 2x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된? 빼기 2x 더하기 얼마가 된 거지? 2가 된 거지, 그치? 됐죠, 여러분들? 그럼 잘 봐. 0일 때 대응되는 값이 2지, 그치? 그럼 f'은 얼마야? 2잖아? 그럼 몇보다는 커? 1보다는 크잖아. 근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거.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 이 0부터 1 구간 사이의 전체 면적, 즉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를 계산하잖아. 그럼 즉,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됐니? 그럼 그 넓이라고 하는 건 밑변 길이 1, 높이 2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1이 되잖아. 그렇잖아. 아, 1이 되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됐지? 됐지? 아, 그런데 F방은 얼마인 거고? 2, 맞아요, 여러분들? 아, 물론 중간에 드다다다다 여기가 아마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게 1일 건데 분명히 몇보다 큰 값들이 존재해. 1보다 큰 값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애초에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이 구간의 일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됐죠, 여러분들? 즉, 이 일부분 구간에 대한 확률값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확률값은 몇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절대로 이걸 위배하지 않지, 그렇지? 자,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해.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특이한 새끼가 있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 다시 무슨 분포? 이게 이제 이거 공부할 건 아닌데. 확률 밀도 함수 fx, 아, 확률, 이게 왜 확률 질량 함수야? 미친놈. 확률 무슨 함수야? 밀도 함수지. 제정신이야. 자, 정규분포는 뭐냐면, 이건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럼 소개만 하고 지워버릴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무리수 2에,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러잖아. 마이너스 어떤 거에 승인. 그러니까, 하여튼, 확률 fx가 이런 걸 따를 때,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저런 함수일 때, 그걸 우리가 무슨 분포라고 하는 거냐면, 정규분포라고 한다는 거야. 방금 전 공부할 게 아니야.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를 x 이퀄
그러니까 정규 분포, 영어로는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노말인 거니까 영어 단어로 N자로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large N에다가 여기까지 됐는가 여러분들? 옆에 뭐로 쓰는가 하면 평균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뭐야? 시그마는 표준 편차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은 무슨 산이 되는 거야? 분산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언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아까처럼 봤을 때 되게 복잡한 형태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여기까지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무리수 2라고 하는 걸 모르잖아, 그렇잖아? 암튼 그렇대.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항상 나오잖아? 확률변수 x축에 대해서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좌우 대칭의 종모양이라고 하지, 그치?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에 대해 대칭인 거냐? 넌 대칭이야.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다시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러분들? M에 대해 대칭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확률의 총합값이 얼마인 거기 때문에, 1인 거기 때문에, 그치? 이 나머지 반띵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 확률값은 몇 점이다, 여러분들? 0.5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됐는가,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언제 정규분포야? 고민할 필요 없어. 시험 문제 항상 나와, 그냥. 확률변수 X가 무슨 분포 따른다? 정규분포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했던 게 뭐지?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어때? 우리가 이항분포인 걸 잡아냈어야 됐잖아. 그렇잖아. 일부 문제들은. 근데 하지만, 정규분포는 그런 걸 잡아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 됐는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부를 챙길 게 뭐인 거냐면은, 만약에 어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한 놈은 이렇게 돼 있어, fx. 그런데 한 놈은 확률 밀도 함수가 gx 이렇게 돼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동일한 평균을 가진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해 됐는가 여러분들? 정규 분포래 둘 다. 그래서 너의 대응되는 건 확률 변수 x고 너의 대응되는 건 확률 변수 y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해 됐는가?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평균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의 대칭 구간을 잡았을 때 말이지, 그치? 만약에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의 확률값을 보면은 대체 여러분들 면적은 누가 더 커? 노란 부분이 더 커? 아니면 파란 부분이 더 커? 파란 부분이 더 크잖아, 그렇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은 평균 주변에 더 많이 몰려있는 게 누구 X다? GX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평균 주변에 GX가 더, GX 쪽이 더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는 맞죠, 여러분들? 됐어?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얼마 전에도 이 사람들 분포할 때 얘기했지. 평균 주변에 더 많이 몰려있으면, 됐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작아진다? 편차가 작아진다. 편차가 작아지면 기본적으로 무슨 산도 작아진다. 분산도 작아진다. 분산이 작아지면 기본적으로 무슨 편차도 작아진다. 표준 편차도 작아지면. 그러니까, 아, 더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새끼가 있다면 그 새끼는 기본적으로 무슨 산이 작다? 분산이 작다. 즉, 무슨 편차가 작다? 표준 편차가 더 작다. 그러니까, 펑 터지게 퍼진 새끼가 있고, 볼록하게 올라온 새끼가 있다면 그 새끼에 대한 표준 편차, 시그마 y가, 여기까지 이해 됐나? 시그마 x보다는 어떨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됐죠, 여러분들? 다시 뭔가 정규분포도 고민할 필요 없다. 준다. 됐지? 쓰는 요령 n의 평균 콤마 시그마 제곱 분산을 쓰고 여기 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 들어갈 건데 자동으로 빨리 곡선을 그리는 거야. 어떤 곡선? 좌우 대칭의 뭐? 종. 됐지? 여기까지 됐는가? 내용을 여러분들 어디다 적을 것이냐면은 69페이지에 공간 좀 있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69페이지에 1번 안 풀 거니까 1번하고 2번 사이에 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필기해 가시고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시고 실제적으로 시험에 미분사 파트에는 잘 안 나오고 정규분포라고 준다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정규분포라고 주면은 이거 빨리 쓴 다음에 좌우대칭의 종모형만 그려놓고 요구하는 거 샷이 다 끝내버리고 간혹 가다가 얘가 나오는데 성질이.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이 단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와 추정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나 내용 공개를 마무리할 건데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가장 치명적인 문제 관련돼서 내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고3 학생들 내용 정리할 때 이놈의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스탠바이가 너무 안 돼서 고3에 올라온 거야. 자, 그러니까 이름을 생각해봐. 저쪽은 그냥 무슨 분포였어? 정규 분포였어. 얘는 무슨 정규 분포야? 그러니까 뭔가 표준화 한다는 거야. 뭔가 스탠다드하게 얘기를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뭔가 표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 그럼 왜 필요한 거냐? 이런 거지. 뭔가 하나의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저거 눌렀니? 결석지 마지막 좀! 채연아, 안녕?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이 같다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본거 지금 학습하겠다? 통계. 뭔가 통계 낸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 통계를 낸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 대상을 일반적으로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아?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해하려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좋아해, 싫어해? 일반적으로. 싫어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대만 얘네들은 그냥 일본 그런 거냐? 그냥 좋아 죽어, 이 새끼들은. 그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집단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뭔가 달라.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면, 맞죠, 여러분들? 그 평균 자체가 상당히 낮아. 그잖아? 평균적으로 얼만큼 좋아하니 많이 낮아.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 평균 정도가 올라가 있어. 일본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아프리카이나 에티오피아를 갔어. 에티오피아에 가서, 니네 일본 좋아하니? 걔네들은 일단 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평균도 뭐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뭐 관심도도 많이 조금으로 이렇게 평평적하게 퍼져요. 그러니까 다 집단마다 가지고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말이 좀 어렵나? 특정 대상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호감도 이런 걸 좋아했을 뭐 조사했을 때 집단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니네 블랙핑크 좋아하니? 그럼 블랙핑크 좋아해 이러잖아. 그렇잖아. 근데 아, 또 일본 애들은 또 케이팝이 또 그렇게 싫다네. 쪽발이 새끼들, 그치? 그래서 뭔가 그렇게 성격이 다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됐나? 그걸 다 따로따로 조사하지 말고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뭔가 하나의 모델로 끄집어 오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너도 어차피 종교 분포야. 맞아요, 여러분들. 자, 나 이제 지금부터 고3들이 고2에서 고3 올라올 때 우리 고3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할게. 일단 정규 분포야. 그리고 여기 해설을 잘 들어놔요. 저 뒤에 통계적 추정에서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다시 한다. 무슨 구간,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러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할 때마다 힘들어, 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서의 확률 변수, 다시 무슨 변수? 확률 변수는 Z라고 표현한다.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됐어? 근데 너도 어차피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거는 자, 너도 어차피 정규 분포야. 여기까지 됐는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옆에다 뭘 적는 거냐면 평균과, 맞죠, 여러분들? 뭘 적으라고 했어? 분산을 적으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됐지?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싶으시면 우리 영상 찍고 있으니까 반드시 집에 가서 한 번 정도만 더 들으면 아, 저 새끼의 결론이 저런 거구나. 자, 오늘 얘기가 장황하게 긴데 다 때려치우고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라고 준다. 이해됐는가, 여러분들? 이거 써라. 그 다음에 좌우대칭의 종모양만 그려라. 맞죠, 여러분들? 반띵 딱 잘라서 반쪽이 0.5면 나머지 반쪽도 0.5다. 좌우대칭이다.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게 있다. 어차피 정규분포다.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근데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 뭔가 국제적으로도
다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치? 표준화는 어떤 한 가지 모델이다. 어떤 모델이냐? 어차피 정규 분포다. 이번에 확률 변수는 Z다. 뭔가 가운데 평균에 대해 대칭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평균을 전부 다 0으로 끌고 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평균을 0으로 맞추고, 표준 편차를 1로 맞춘 새끼야. 분산은 그를 제곱해야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확률변수 Z를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 것이냐. 자, 잘 들어. 뭔가 확률변수들이 있었을 거야. 맞죠, 여러분? 이 집단에 대한 확률변수 X, 저 집단에 대한 확률변수 여러 개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됐는가,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 집단에 대한 평균을 뺀다. 여기까지 이해 됐는가, 여러분들? 됐어? 이게 뭐야, X 빼기 N이? 그렇지, 밝혀줬잖아, 내가. 확률변수에서 평균 잡아 빼버린 건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편차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제발 한글로 공부해. 편차를. 다시 무슨 차를?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편차로 나눈다? 표준 편차. 왜?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표 보시면은 전부 다 그 뒤에 무슨 점수라고 붙어있어? 표준 점수라고 붙어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원점수에서 됐어, 여러분들? 됐어? 그래서 수학이 있다. 그럼 거기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곱이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점수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누는 게 여러분들 표준 점수예요. 물론 계산 공식은 좀 달라. 이거에다 곱하기 20한 다음에 더하기 100한 거거든. 자, 뭐 수치 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자,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만 잡아놔버리면 이 일반적인 집단들이 뭔 직관을 하던지 간에, 그리고 잘 들어, 편차를 무슨 편차로 나눴다? 표준 편차로 나눴다? 그래서 부탁이야. 눈앞에 편차가 보이잖아? 다시 뭐가 보인다? 다시 한다. 뭐가 보인다? 대놓고 준다. 선생님, 어떻게? 네, 예를 들면서 할게. probability. 뜬금없이 이런 게 나와. x 빼기 n이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다. 이런 형태가 나와. 그럼 뭘 할지를 몰라. 자, 눈앞에 뭐가 보여? x 빼기 n이 보이지, 그치? 이게 무슨 차야? 편차잖아, 그렇잖아? 눈앞에 편차가 보이잖아? 그럼 고민하지 말고 빨리 시그마 즉 표준 편차를 나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잘 봐. 이거의 좌우변을 누구로 나눠? 시작. 시그마로 나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시그마는 어차피 표준 편차 양수니까 구도로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설사 여기에 가끔 절대값 나오거든? 무슨 값 나온다? 그럼 절대값 시그마로 나눠는데 절대값 시그마는 어차피 시그마야. 자, 시그마 표준 편차야. 맞죠, 여러분들?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 VX였잖아. 그렇잖아. 루트 분산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루트 분산. 앞에 부호가 뭐야? 플러스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차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이해돼? 주로 문제가 절대값으로 많이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주로 문제가. 그러면 뭘 고민해? 절대값 시그마로 나눠. 근데 절대값 시그마는 어차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시그마야, 그치? 그럼 이게 뭐야? 무슨 편차 분해? 표준 편차 분해. 뭐가 되는 거지? 편차. 이퀄 Z지, 그치? 그래서 이 수식이 변신이 돼야 되는데 이 짓거리를 못해. 그럼 너는 절대값 Z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가 작거나 같다. 누구 분해? 시그마 분해 얼마다? 2다. 그는 몇 점 4다. 이 작업을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잖아? 다시 한다. 여기에 결론. 평균을 항상 얼마로 맞추는 거고, 표준 정규 분포는. 빡. 됐어? 표준 편차는 얼마로 맞춘다. 1. 첫 번째 결론은 뭐고? 두 번째,
뭐가 확률 변수 Z다? 무슨 편차분에? 표준 편차분에 누구다? 재발전이야, 재발전. 중요하다. 치명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익스펙테이션 Z가, 즉 Z의 평균이 빵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그럼 네가 빵이래. 그럼 왜 빵 나오는지 봐봐. 익스펙테이션에 Z가 방금 전에 뭐였어? 시작. 시그마분의 X빼기 M이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통분된 상태를 바꿔볼게. 시그마분의 X빼기에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치? 됐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expectation AX 플러스 B의 성질에 따라서 누구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분의 1은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presentation X에다가 빼기에 시그마분의 M 이게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expectation X 그는 평균 M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은 자동으로 얼마를 맞춰지는 거야? 빵으로 맞춰진다. 이해돼? 그 다음에 VZ가 궁금해? 분산? 표준 분산? 분산 1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분산도 1, 표준 편차도 1. 왜? 어차피 루트 1은 1인 거니까 말이지, 그치?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이거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통계 공부할 거 없어, 여러분들. 다시 무슨 편차가 보이면 빨리 무슨 편차로 나눠라. 그래서 Z값으로 옮겨오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뭐야? V에 마찬가지로 시그마 분의 1 X에게 시그마 분의 M 퍼진 정도 맞죠, 여러분들? 평의 이동량 상관없어. 다만 편차 제곱의 평균 그게 분산의 정의였어. 그러므로 누구 분의 1이 시그마 분의 1이 앞으로 기어나오면서 뭐로 나와? 시그마 제곱 분의 1이 기어나오잖아. 그렇잖아? 곱하기 VX 이건 뭐야? X의 분산이잖아. 맞지? X의 분산은 무슨 편차의 제곱? 반대로 표준 편차의 제곱이잖아. 그럼 너부터 누가 되는 거지? 시그마 제곱인 거지. 그렇지? 이해되지? 약분 돼서 그냥 얼마가 돼버린다? 그치? 이 과정을 꼭 공부해놓은 거야. 얜 잊어도 돼. 얘는 몰라도 돼. 이 두 줄만큼 잊지 말라. Z가 뭐다? 편차, 아, 표준 편차분의 누구다? 편차. 기울어라 시그마분의 X빼기 M이다. 눈앞에 편차가 보여, 이런 형식으로. 항상 옆에 P가 붙어있어. 확률값이 그래. 몇 가지를 지금 빨리 좌우변에 무슨 편차를 나눠라? 표준 편차를 나눠버려. 그리고 이 표준정규 분포는 됐어, 여러분들? 항상 그 값을 줘. 무슨 값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다 이런 형식으로 주기 시작한단 말이야. 문제 다 나와있어. 좀 이따 경험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어가냐면은 페이지 71페이지, 몇 페이지? 71페이지 3번, 4번 문제 안 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이 내용 쫙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좀 풀게요. 다시 징글징글하게 얘기해야지. 다시 뭐가 보여? 편차가 보여? 편차가 보여? 그럼 빨리 무슨 편차 나눠서 Z로 끌고 와.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여기 봐. 이 내용은 여러분들 2학년 때 진도 나갈 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신뢰도 95%, 신뢰도 98% 맞지? 그것도 애우는 게 아니야.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결정타가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75페이지로 갑니다.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만 풀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를 무턱대고 공부한 친구들은 8번을 못해. 몇 번을 못한다? 8번을 못해. 무턱대고 공부한 친구들은 8번부터 7번부터 볼게.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의 62,4의 제곱을 따른다. 내가 선생님 얘기했지. 문제 준다고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는 얘기지만 확통 조만간 근데 여름방 시점에서 기출 존나 연습하고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마 30번 하나 정도 빼놓으면 우리가 틀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시험 범위가 작기 때문에 계속 짜잘짜잘짜잘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넓어지는 그 9월 평가 시점에서 되게 큼직큼직한 것들을 물어본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지금 매년 그렇지만 모든 포인트를 다 수능에 맞춰놓고 여러분들 연습시키는 거야. 우리 학원에 그런 선배들 꽤 많아. 문과 기준, 지금 뭐 예전에 문과 기준? 아니면 뭐 지금 기준으로 확통 선택한 선배들의 특징.
시험 모의고사까지 2, 3등급대에서 비비비비 하다가, 어? 수능 들어가서 한 방에 빵! 되게 많아, 그런 친구들. 나는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 잠깐, 우리가 연습한 대로 7번 문제, 7번 문제. 확률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는데, 62, 콤마에 그 다음 뭐라고 돼있죠, 여러분들? 4의 제곱. 자, 잠깐만, 연습을 위해서 16. 1에 줄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빨리 바꿔놔. 누구의 제곱? 4의 제곱. 그럼 난 아까 연습한 대로 4, X축을 그린 다음에, 빨리 좌우 대칭의 종을 그려. 그런 다음에 드다다다다다다 평균을 빨리 찍어. 그런 다음에 옆에 시그마라고 적고 표준 편차를 빨리 써.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여러분들? 이럴 때 문제 제고가 하는 게, 자,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 표 보는 방법은 알고 있나? 대답해줘봐. 알고 있나? 그 말이야. 이 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걱정이 많이 돼서 별걸 다 하네. Z 확률 변수가 Z일 때 여기까지 됐어? 그 오른쪽 칸을 보면은 P에 0부터 시작해서 라지 Z가 스몰 Z다. 여기도 스몰 Z였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0에서 Z까지의 확률 값이란 뜻이지.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Z가 0.5일 때, 즉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0.5까지의 확률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뭐야? 이거는 X였잖아. 이건 X면 뭐로 넘어오란 얘기야? Z로 넘어오란 얘기야. 그렇지? 너를 무순화 시키라는 거야. 표준화 시키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럴 때 여기 봐. 그 아래칸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0.1925. 그러니까 0에서 0.5까지의 확률이 0.1925라는 뜻이야. 이해됐는가 여러분들? 자, Z표는 뭐야, 책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할 거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P에 64부터 시작해서, 맞는가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니? X가 어디까지 시작? 68까지 확률을 구하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용할 건 뭐야? 오른쪽에 Z표가 나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확률변수 X를 빨리 무순화 시키려는 거야? 표준화 시키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64는 어디 있어? 6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는가? 그 다음에 68은 어딨어? 더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맞아 여러분들? 됐는가? 그러면 아까 그 Z표에 내 위칸 오른쪽 봐봐. 항상 누구부터라고 돼있어? 확률값이 0부터 Z지. 그치? Z 기준에서 0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였어? 평균이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평균, 이 평균을 항상 얼마로 맞추는 거다? 0으로 맞추는 거다.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널 표준화해. 그럼 빵인 거야. 이해돼? 그럼 너도 표준화해. 그럼 표준화 어떻게 하는 거지? 표준화? 편차를 무슨 편차로 나눠라? 표준 편차. 그럼 편차는 뭐야? 확률변수 X에서 평균 뺀 거잖아. 그렇잖아. 맞지? 그럼 64를 표준화하면은, 한 번만 보여줄거야. 64에서 평균인 62를 뺀 다음에, 맞죠 여러분들? 그걸 무슨 편차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64 빼기 62야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4분의 2는 몇 분의 몇인 거니까? 2분의 1인 거니까 몇 점 5가 된다는 거야? 0.5.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잡아 뺀 다음에 너가 나누는 거야. 그럼 잡아 빼면 2인 거니까 2를 4로 나누면 2분의 1이지. 그치? 그러니까 표준화하면 얼마가 됐다는 거야. 그럼 너도 한번 해볼래? 잡아 빼면 6이지. 그치? 6을 얼마로 나눠야 돼? 4로 나눠. 그럼 4분의 6 몇 분의 3이야? 2분의 3이잖아. 그렇잖아? 2분의 3은 몇 점 5가 되는 거야. 그런데 Z표의 시작이 다 0부터로 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 이만큼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Z표에 나와 있는 확률은 다 0에서 시작인 거니까 0에서 몇 점 5까지의 확률에서 1.5까지 이 빨간 부분에서, 맞죠 여러분들? 어디를 빼면 되는 거야? 0에서 어디까지? 이 64 부분까지 빼버리면 초록색 부분이 남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 답을 적어. 0에서 1.5까지의 확률. 표에 나와 있잖아? 1.5에 대응되는 거 보면 되는 거야. 그치? 0. 얼마에서 4, 3, 3, 2에서 빼면 되는 거야? 0에서 어디까지?
0.5까지. 아까 0에서 0.5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야? 0. 시작 얼마? 191로.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웬만하면 다 계산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그때 짜리만 해, 일단. 그러면 2 빼기 5지, 맞죠, 여러분들? 그때 짜리가 얼마야? 7. 맞아, 여러분들? 거기에서 빨리 찾아. 끝에서 7로 끝나는 거 몇 번? 1번으로 끝낸다는 얘기지. 이해 되었죠, 여러분들? 자, 8번으로 갈게. 그러니까 8번표가 8번표는 다시 몇 번표는? 8번표는 Z표가 아니지. 무슨 표야? X야, X. 자, 자, 표 쳐다봤어? 확률변수 X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표준화가 아닌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첫 주제부터 읽을게.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키는 은는 이가 됐어? 평균이 얼마고? 170이고 표준편차가 2인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맞아? 선생님 쳐다봐. 정규분포를 따른데 뭐가? 키잖아. 나와 있잖아. 은는 이가. 그럼 뭐가 확률변수야? 키야. 그러니까 은는 이가만 봐. 키가. 맞아, 여러분들? 그럼 그 키를 무슨 변수라고 잡는 거야? 확률변수 X라고 잡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 키가 정규분포를 따는데. 맞아, 여러분들? 이해되니? 이렇게 하는 거야. 평균이 얼마이고? 170이고 표준편차가 6인 거니까 여기다 6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선생님 시킨 대로 X표 좌우 대칭의 종 다다다다다다다 평균 표준편차는 얼마 옵시다. 6이 옵시다. 맞죠, 여러분들? 빨리 쓰고 그 다음 해결하는 거야. 키가 167 이상 그 다음에 176 이하이래. 그럼 167은 어디 있어? 선생님 봐. 167은 여기 있는 거잖아. 왼쪽이니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지? 170 얼마? 6. 맞아, 여러분들? 그럼 오른쪽에 있겠네. 그럼 구하라는 게 어디야?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맞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평균 기준에서 좌우 뭐다, 여러분들? 대칭이다.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 표준화 했었잖아. 무슨 화 했어? 자, 그 옆에 잘 봐. 잘 봐. M 플러스 0.5 시그마라고 돼 있어. 그치? 이게 뭔지 봐야 돼. 그럼 여기에 평균은 얼마지? 170이지, 그치? 됐어? 그럼 잘 봐. 잘 봐. 우리가 배운 건 어차피 저 표에 대해서는 Z표밖에 없단 말이야. 맞지? 이해 됐는가? 됐는가? 잘 봐. 167에서 뭘 잡아 빼라고? 평균을 잡아 빼라고. 이해 되냐, 여러분들? 그럼 평균을 잡아 빼. 170인 거야. 그걸 무슨 편차로 나눠? 표준 편차 얼마야? 6이야.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너 6으로 나눠. 이게 원래 무수나 한 건데, 표준화 한 거잖아. 그렇잖아. 됐지? 그래서, 잘 들어. 원래 Z라고 한 건 표준 편차로서 편차를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야. 이해 돼? 잘 봐라. X 빼기 M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수식에서? 넘어가면 되지, 그치? 표준편차 방금 전에 6이었단 말이야. 이해 됐는가, 여러분들? 그럼 잘 봐. X 빼기 M이 뭐야? 넘어가버리죠. 누구 시그마? Z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잘 봐. 그럼 X는 뭐야? 시작. 넘어와봐. 누구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M 플러스 몇 점 5 시그마? 0.5 시그마? M 플러스 0.5 시그마. 여기까지 이해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지금 세 개의 수치가 있다는 거야. M 플러스 0.5 시그마 맞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 뭐가 있어? M 플러스 그 다음 불러봐봐. 몇 시그마? 1 시그마. 그 다음에 누구 플러스? M 플러스 몇 시그마? 1.5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 됐는가, 여러분들? 됐어? 얘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얘.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늘상 망가져 있어. 늘상. 우리 어쨌든 이 표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맞지,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뭔 말인지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거 잡았고 우리가 연습한 게 뭐? 이거부터 할까? 확률 변수에서 뭘 잡아빼? 평균을 잡아빼 보자고. 그치? 그럼 잡아빼. 176에서 얼마를 잡아빼? 170을 잡아빼고 학습했잖아. 무순화하는 과정, 표준화하는 과정. 선생님 옆에 제트표 아닌데? 기다려봐봐. 그거를 무슨 편차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여기까지 됐는가? 이래가 계산 한번 해볼래? 이거 얼마 나오니? 이거 1 나오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잘 봐라. 176이란 새끼는 일단 이게 이 형태. 다음 빼기 170이 넘어와. 그럼 170 플러스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6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그건 잘 봐. 170이 원래 뭐야? 주어진 확률 변수의 평균이야. 맞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은 뭐야? 1이라고 해. 6이 뭐야? 표준 편차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몇 플러스 M 플러스 몇 시그마는 이거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확률은 자 표 쳐다보면서 얼마라고 돼 있지? 0. 얼마 3,4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 얼마다 이 얘기네. 그럼 너 빨리 해볼래? 얼마 떨어졌니? 3 떨어졌잖아. 이게 편차라고. 됐어 여러분들? 됐어? 그럼 빨리 해봐. 167에서 빼기 170을 잡아 뺀 거를 무슨 편차로 나누는 거야? 표준 편차 6으로 나눈 거잖아. 그렇잖아? 계산해 볼래?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빼기 3인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빼기 몇 점 5가 되는 거야? 자, 나 계산 빨랐어? 빼기 3을 6으로 나누는 거니까 빼기 2분의 1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빼기 0.5가 되는 거잖아. 선생님 뭐라 그랬니? 분명히 좌우 대칭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빼기 0.5라고 일단 써놓을게. 그럼 여기서의 167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170 마이너스 0.5 곱하기 6이 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다른 말을 한다면 너는 170이라고 하는 건 평균이 되는 거잖아? 빼기 0.5로 내비두고 6이라고 하는 게 무슨 편차였어? 표준 편차였어. 즉, 평균 마이너스 0.5 시그마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분명히 좌우 대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평균에서 마이너스 0.5 시그마 하나, 평균에서 플러스 0.5 시그마 하나. 어떤 거죠, 여러분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아, M 플러스 0.5 시그마를 읽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거기가 0. 얼마다? 1, 2다. 자, 정답 구할게. 얘에서 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더하면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끝에 자리만 계산하면 3으로 끝난 새끼야. 맞아, 여러분들? 아, 다 계산해야 될 것 같다. 여기는 퍼센트로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더하면 0.53 됐네. 이해됐나 여러분들? 0.53은 몇 퍼센트야? 53%잖아. 이해됐지? 됐지? 예. 두 문제 피해 보시고. 야, 이거 자주 안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자주 안 나오는데 그래도 공부는 챙겨놓을 거. 필기하시고 좀 하셨다 하자. 선생님 일단 여기 봐봐. 일부러 안 지웠는데. 이렇게 풀면 한 적도 없이 걸려. 이런 문제들은 10초. 몇 초? 10초가. 자, 그래서. 쪼 되지? 이 Z값들이 존나 빨리 나옵니다. 이 지랄하지 마라. 이게 뭐야? 평균에서 0.5 시그마만큼 떨어졌다는 거잖아. 누가? 확률 변수 X가. 그럼 0.5 시그마는 뭐야? 이 표 위에 X라고 적혀 있지 않니, 지금? 맞지? 나 선생님 얘기 들어와 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 들으려고 제 강의 들으러 오셔보시는 건 아니잖아. 자, 이제 해봐. Z는 누구 분해? 이거였잖아? 응? 그러면 얘만 남겨놓고 아까 넘기는 거 보여줬잖아? 그럼 X 빼기 M 그가 누구 시그마다?
그치? 얘가 뭐야? x 빼기 m이. 그냥 알고 있잖아. 편차잖아. 편차가 뭐야? 평균에서 떨어진 양이야. 너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니? 그 얘기야. 그러니까 편차는 결론적으로 z값? 맞아 여러분들? z값 곱하기 무슨 편차? 표준 편차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너는 어차피 표준하면 빵일 거고, 맞지? 평균인 거니까. 64? 평균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 2 떨어져 있지. 그치? 그럼 2는 4한테 얼마 곱해야 돼? 여기 2분의 1. 다시. 2는 4한테 얼마 곱해야 돼? 2분의 1. 그게 z값이잖아. 그럼 2분의 1은 몇 점 뭐야? 0점. 60에서 68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 아? 60에서 68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 62에 평균에서 6 떨어져 있잖아? 그럼 6은 4 곱하기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은 2분의 3이 z값이라는 거지. 그치? 그치? 즉, 편차는 z시그마 갖고 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너 빨리 표준하면 2분의 3 그럼 몇 점? 이 얘기야. 그럼 뭐 익숙하게 다 하고 있어? m 플러스 0.5sigma 그거 x인 거잖아, 맞지? 이 말이 뭐냐고.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다? 0.5sigma만큼 떨어져 있다? 얘기 들어봐 봐. 이 간격이 얼마야? 2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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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62에서 2만큼 더 간 건 너다라는 얘기잖아. 그 얘가 뭐야? 편차지. 그럼 시그마가 얼마였니? 6이지 않았니? 그럼 잘 봐라. 얼마 떨어졌니? 6 떨어졌지? 그러면 6이 6 떨어진 거야. 다시 얼마 떨어진 거야? 그럼 너 표준화 해봐. 얼마야? 빵이지, 그치? 당신들이 얘기해봐. 평균에서 이만큼 떨어졌대, 맞지? 그럼 얘가 뭐야? Z 시그마 아니야? 그럼 이거 z값이 얼마라는 거야? 0.5. 이건 얼마? 1. 이건 얼마? 1.5란 얘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봐봐. 얼마 떨어졌니? 6 떨어졌지? 6은 몇 시그마? 1 시그마.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z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지? 다음, 이건 얼마 떨어졌니? 3 떨어졌지? 3은 몇 시그마? 0.5 시그마.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되는 거니? 그치? 바로 끝나야지. 1에 대한 되는 건 여기, 그치? 0.5에 대한 되는 건 여기, 그치? 이해돼? 이거 빨리 필기하는 거야. 적었지? 자, 숙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80페이지에 선생님 불러주는 거는 뭐냐? 80페이지에 6번, 80페이지에 6번, 81페이지에 7번, 8번. 됐니? 다음에 83페이지에 11번. 됐어? 그 다음 12번.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여기까지 해야 됐지? 됐어요? 금요일날 봬요. 토요일날 뵙고, 토요일날 뵈시고. 수고 많았습니다.